뉴저지 신학대가 신년 음악회를 열고 새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설립 6주년을 맞은 신학대는 신학생 장학금과 도미니카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준 높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뉴저지 신학교 신년 음악회가 열린 KCC 한인 동포회관. 설립 6주년을 맞아 신학생 장학금과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음악회는 바리톤 주성배 단장이 이끄는 가든 스테이트 오페라 단원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피아노 쿼텟의 감미로운 연주, 꿈나무 피아니스트 주혜나 양의 독주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또 테너 이성은, 오승환 등 정상급 성악가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미 프로풋볼 NFL 선수 출신 테너 파우푸푸아의 특별 무대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 관계자와 교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을 즐기고 6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총장 김득혜 목사는 이날 뉴저지 교육국으로부터 훌륭한 교육자상을 받았습니다. 음악회를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네.